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게 되면서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 밖에 외출을 꺼려하고 이제 배달음식 시켜가지고 이제 일회용 쓰레기 많이 나오는 걸 되게 심각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텍사스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사실 이게 평소에도 올 수 있는 것 같은 눈 양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주민들은 원래 이런 눈 양에 좀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전기도 다 끊기고 물도 끊기고 식량난도 있었고 그랬다고 기사를 좀 접했었어요. 제가 기사에서 읽었는데 사실 그 마스크 귀걸이 때문에 뭐 조류들의 발에 묶여가지고 뭐 조류들이 고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바다로 버려져서 바다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네, 흡입하게 돼가지고 동물의 생태계나 뭐 환경을 파괴한다고 들었는데요. 버릴 때는 반드시 뭐 귀걸이를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방법으로 좀 올바른 폐기법을 익히고 네, 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되게 많은 환경 변화, 기후 변화가 있다고 기사를 접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작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최장 장마 기간인 54일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 이유가 기후의 변화 때문인데 이 기후의 변화가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플라스틱이 지난 65년간 생산된 플라스틱이 총 83억 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한반도 크기의 12배가 넘는 면적을 발목까지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극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북극의 온도가 많이 기온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이런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 열돔 현상의 원인이 바로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플라스틱이랑 비닐 같은 일회용품 들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열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접해가지고 최근에는 그게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이 앞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으로 가고 있는데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을 사진을 찍어서 딱 엄마한테 보냈는데 엄마가 서울에 이번에 100년 만에 벚꽃이 제일 빨리 핀 날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색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날이 계속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벚꽃도 빨리 피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그 아열대 기후의 대표적인 국가 그 대만에서 그 북극발 한파가 이상기후로 나타나서 48시간 내에 12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원래 대만이라는 국가가 한겨울에도 영상 1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아열성 기후의 나라인데 이상기후로 통해서 그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안타까운 인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심각한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매년 천만 명 정도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있지만 미세먼지는 아예 백신이 없고 명확한 해답이 없다고 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느끼는 게 기후이상? 그냥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 기후이상 하나로 호주에 산불 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 완전 큰 홍수 났었었고 약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남극, 북극, 빙하, 녹고 이런 거는 기본적이고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작년 봄인가? 작년 봄에는 우리가 3일 만에 봄, 여름, 겨울을 느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기후를 많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이제 바다 거북이가 코에 빨대가 걸려서 죽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 호주에서 천 마리 중에 반절의 사체 안에는 플라스틱이 내장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바다 거북이가 조금만 플라스틱을 먹어도 엄청난 그 타격을 입는다고 해요. 그거를 포함해서 이제 바다 거북이가 지금 지구온난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암컷이 더 많이 발생해가지고 좀 그런 성비가 안 맞는다는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먹었죠.
블랙팟의 환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고객님들한테는 프레쉬 마스크도 증정해 드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의미도 깊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뿌듯하게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또 자랑스러울 것 같고요. 저희 프레쉬 마스크가 또 러시만의 독특한 마스크잖아요. 블랙팟 캠페인이 저는 가장 좀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 러시는 옛날부터 애초에 처음 창립됐을 때부터 블랙팟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블랙팟 다섯 개가 하나로 환생이 된다는 그런 캠페인이 가장 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참여했었던 네이키드 축제? 퍼레이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 쓰레기를 줄이고자 저희 러시 직원분들이 이제 앞치마만 메고 한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식의 캠페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캠페인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손도장을 핸드 페인팅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기네스 기록을 또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공동 창립자인 로에나 버드가 시작한 그 플라스틱 그랍이라고 하죠. 줍깅이라고 하는데 뭐 해변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고 네, 양이 적던 많던 네,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활동을 네, 인상 깊게 생각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날랩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녹여서 그걸 실로 뽑아서 만든 스카프로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환경 보호도 되면서 이게 또 포장을 했을 때 정성스러워 보이는 면도 있어서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선물도 할 수 있는 윈윈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SOS 수마트라 캠페인이 가장 인상이 깊어요. 러시에 다닐 때는 팜오일이라는 거를 몰랐는데 그 팜오일로 인하여 오랑우탄의 서식지나 원주민들의 서식지가 많이 파괴가 된대요. 그 서식지를 살리기 위해 저희가 17년도, 18년도에 샴푸바랑 비누를 판매를 해서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서식지를 구매하는데 고객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1월 달에 했던 비건 한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고기를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축산업이 발전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엄청난 환경 문제를 갖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금 인식이 좀 달라져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요즘에 샐러드 많이 먹어요. 요즘에 풀 많이 먹어요.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보내줘서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쓰레기 업데이라는 내용을 설명드린 뒤에 전자영수증으로 보통 많이 드리고 있죠. 그 종이가 사실 한번 보고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 전자영수증은 한번 저희가 보내드리면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만족감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저희 입욕제 구경해 보시러 오셨나요? 저희 제품들이 포장지가 없는 제품들이 많다는 게 제가 좋아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해피피플이 되기 전에는 에코백의 개념을 약간 몰랐어요. 에코백이라고 해서 에코니까 약간 환경에 좋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뻐 저것도 이뻐 하면서 패스트패션 에코백을 엄청 많이 사들였던 거예요. 이거는 에코백이 아니라 그냥 패스트패션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꾸준히 일회용 가방 쓰지 않고 단 하나만의 에코백으로 이렇게 열심히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러시를 입사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텀블러를 꼭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귀찮더라도 무조건 텀블러를 꼭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뭐 제 주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있다면 줍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되게 과소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텀블러나 뭐 에코백을 너무 과하게 소비하는 것도 환경에 좋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물건을 잘 활용하고 꾸준히 쓰는 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 음료 마실 때 텀블러를 이제 꼭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음료를 하루에 한 잔씩은 먹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하기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줄은 것 같고 텀블러를 사실 그 돈 주고 왜 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굳이 가면은 플라스틱에 담아주고 그 쓰레기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좀 아니란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해피피플이 되고 나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지구에 유해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저도 귀찮지만 텀블러를 챙겨 다니려고 하고 최대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덜 써보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러쉬 들어와서 제가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예쁘면 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사실 이게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약간 플라스틱을 실로 만들어서 이제 페트병으로 만든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덥지만 오늘 약간 이런 촬영을 위해서 일부러 입고 있습니다. 아이쿠야, 그게 있었네요. 그 바로 그 난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샴푸통 두 개를 녹여가지고 만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포장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패션 아이템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포장재로도 난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요거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에서 밀고 있는 쓰레기 업데이트를 하려고 좀 노력 중이에요. 선물을 보통 다 난랩으로 포장하는 것 같아요. 난랩 포장을 통해서 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포장지를 없애려고 노력 중입니다. 텀블러 같은 경우가 매번 챙기고 다니는 소지품이 돼버렸고 또 지금 현재 칫솔 같은 경우도 자연 분해가 되는 대나무 칫솔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구의 날. 지구의 날이죠. 지구의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구의 날.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입니다. 제가 옷 벗는 날. 지구의 날입니다. 고 네이키드. 지구의 날.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진짜. 지구의 날. 침묵일. 아니에요? 사실 찍었어요. 4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고 네이키드 202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 러쉬와 함께 디지털 마라톤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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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날. 지구의 날 아닌가? 지구의 날? 침묵일? 지구의 날. 지구의 날.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진짜. 지구의 날. 침묵일. 암컷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수컷보다 암컷 비율이 더 많다고. 저도요.